안녕하세요, 연마입니다. 제가 백일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에 적인 떡볶이를 먹고도 살이 안 찌려면 도대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호기심이었는데요. 드디어 오늘 그 호기심을 풀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. 100일이 지나고 치팅데이 겸 떡볶이를 먹고 그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저는 기초대사량도 1148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소화도 느려서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그동안 떡볶이나 밀가루류를 먹고 한두 시간 빨리 걸어도 다음날 몸무게가 오히려 더 늘어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유지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마상 오히려 살이 빠져있는 결과를 보고 앞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. 무슨 희망이 생겼냐,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. 떡볶이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? 운동을 빡세게 하면 된다. 다음번에는 엽떡에 볶음밥까지 먹고 저에게 맞는 수영이랑 인터벌 운동을 3시간을 조절하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